아, 어저께 킹더랜드 봤니? 나 어저께 생방으로 봤다. 토요일 거 킹더랜드를 보니까 일요일 거를 안볼 수가 없더라. 개쩔었다 진짜. 야, 너무 재밌어. 야, 진짜 딱 기다렸던 로맨틱 드라마지. 부담 없이 볼 수 있는. 이게 약간 되게 옛날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현대화된 옛날 드라마야. 그러니까 오히려 보기가 되게 좋아. 왜냐면 요즘은 다 어둡고 너무 진지하고 아니면 막 너무 예술성 있게 너무 노력하잖아. 그래서 보다 보면 피곤한데 킹더랜드는 그런 게 없어. 킹더랜드 재밌나요? 진입장벽이 없던. 아, 왜 진입장벽이 있어? 그냥 마음을 놓고 보세요. 자꾸 뭘 그래 어디 한번 니네 어? 얼마나 드라마 잘 만들었는지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누워서 봐. 누워서 편안하게 그냥 아 이쁘다 아 잘생겼다 이놈들 이거 작품성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한번 봐주겠어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어. 저는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. 그러면 안 돼. 그 내가 하나 일화를 얘기해줄까? 김훈희 작가 알죠?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 편당 1억씩 받는다고. 각본을 받고선 배우들이 충격을 먹었다잖아. 아 김훈숙 작가 김훈숙 작가 애기야 가자 막 이런 거 이런 대사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사인가?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거 그런 대사가 있었어. 근데 하나같이 그 모든 장면들이 다 명장면이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게 이제 연애할 때는 당연한 대사들인 거야.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들도 해줘야지 진심을 알고 그리고 뭐 서로 멋도 있고 예쁘고 이러는 거지. 그치만 닭살 그 닭살 돋는 거 익숙해줘야 돼. 그래야지 니네가 연애를 할 수 있어. 연애를 하더라도 로맨틱하게 할 수 있는 거야. 연애를 했는데 그냥 막 친구 같고 막 서먹서먹하고 막 로맨틱하지 않은 그런 커플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?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 번씩은 로맨틱해줘야지. 야 어저께 진짜 키스씬에서 개쩌는 거 있었어. 준호가 윤아랑 키스씬 하는데 완전히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탁 되는 상황이었어. 근데 걔가 뭐라고 슥슥 속삭이는데 본방할 때는 뭔 소린지 못 들었다. 자막이 없으니까 넷플릭스로 내가 오늘 다시 보기 다시 봤거나 넷플릭스가 아니라 웨이브인가 티빙으로 다시 봤거든. 완전 들릴 듯 말 듯 허락해줘 날. 야 이러면서 노래가 딱 나오면서 이제 어? 그러면서 막 키스가 딱 들어가면 야 장난 아니지. 아 어디 소름 돋았다 진짜. 아저씨 아줌마들이 연애물에 몰입한다던데 무슨 소리야. 야 옛날에 꽃보다 남자 10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대가 다 난리였었어. 다 도깨비야. 도깨비는 10대 난리 아니었어? 다 난리였지. 너가 지금 대중적인 그거랑 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거야. 너도 까발리 같이 걸어 우리랑. 왜 이 넓은 길 놔두고 자꾸 왜 오솔길로 가니. 떨어져서 다치게. 대도님 드라마 명장면 꼽으시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? 너무 많아서 옛날 거부터 쭉 올라오면서 설명합니까? 드라마 명장면 너무 많지. 모래시계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. 나 떨고 있네. 그게 무서워. 내가 떨고 있을까봐.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명의 눈동자 철조망 키스. 야 철조망 키스 그거 기가 막혔는데 그때. M도 있지. 내가 M이다. 야,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아이돌 그룹에 남자로 들어가는 여자의 그것도 있었는데 미남이시네요. 그것도 재밌어. 야 미남이시네요 재밌었지. 박신혜 나오는 거네. 그게 맞아 박신혜 나왔던. 왜 옛날 드라마엔 초반에 아역 배우들 중심으로 나오나요? 서사가 그런 거지.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를 강조하는 건데 그중에 제일 충격이 그거지. 신현준 그 회전목마에서 변신하는 씬 진짜 개충격이었는데 천국의 계단에서 아역이 겁나 잘생겼거든. 걔가 김태희 동생인가 그랬나? 지우야! 막 이렇게 지우야! 막 이러다 갑자기 신현준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겁나 충격 먹었어. 장군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미쳤었어요 그때. 1부는 그 딱 진짜 바라바바바바바바바 바람결에 스쳐가는 나 김상사야 나 쌍카리야 막 이러면 야 학교에서 맨날 그런 거 갖고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. 그 싸움 씬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때 전국민 격투기 배우고 싶었던 약간 그런 시기였을걸? 야인시대. 뭐라고 그랬니 내가?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랬니? 미안해. 되게 유명한 씬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. 4달러! 내가 고절하니!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. 올인 진짜 미쳤죠. 전국민 포카 시대. 포카. 원래 그 도박왕 있거든?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인물이야. 그분이 이제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가지고 도박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 올인. 파스타도 진짜 재밌게 봤지. 왜 셰프들은 항상 화가 나 있나요? 근데 이거 당연하대.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. 거기서 야 조심히 하자 이걸로 되겠어? 안 된다니까. 조인성 나왔던 건데 걔네가 노래 불렀던 비겁하다 욕하지마. 아 그거 겁나 재밌었는데 그지? 야. 아 그게 피아노인가? 와 그거 옛날에 진짜 인기였었는데 되게 인기 많았어 그거. 아 양동근 이나영이랑 이거 뭐지 제목이 이게? 내 멋대로 해라. 와 그거 진짜 미쳤지. 이거 이순재 선생님인가 그분 양동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양동근 우는 장면에서 진짜 펑펑 운다. 진짜 다 같이 운다. 그거랑 차승원 씨 나오는 드라마도 되게 좋아했었어 나 옛날에. 그 저기랑 나오는 거 심장 그대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
두근두 야 극복 야 이거 야 최고의 사랑 내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지. 차승원의 그 로맨틱 코미디 연기가 너무 좋아. 공효진이랑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. 차태현 공효진 김수진 아이유 나오는 거 프로듀서 나도 그거 조금밖에 안 봤어요. 그 KBS 특유의 그 약간 물 빠진 색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KBS 드라마는 가급적 좀 안 본 스타일인데 뭔지 알지? 나만 그래? KBS 특유의 약간 그 촌스러움이 있어. 다모 재밌어. 아 다모 미쳤지. 그래 그래 MBC 드라마가 좀 되게 예쁘게 뽑았지. 그런 장면을 예쁘게 뽑은 게 있었다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옷소매 붉은 끝동 끝장나지. 아 내가 거기서부터 준호를 내가 주목하고 있었다고. 이번에 킹덤랜드에서 해낼 줄 알았다고 진짜 유나랑 같이 어?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? 노담의 칸타빌레 한국 버전이 있어. 잘 안 됐어. 그 고유의 그 코믹함을 잘 못 살렸지. 내가 그니까 노담의 칸타빌레 할 말이 있어요. 그게 우리나라 리메이크작에 처음에 유나가 주연으로 언급됐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커밋해서 아주 그냥 어? 무슨 유나냐 막 어? 좀 믿고 바뀌어보지 좀 이렇게 지금 어? 킹덤랜드처럼 유나한테 딱이었어. 내가 봤을 때는 유나가 이런 연기를 겁나 잘한다고.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짜증났지 내가. 그게 유나한테 찰떡인 역할이었어. 그런 역할이 전원일기 안 봤어. 그 옛날에 할머니들 보는 전원일기는 그렇게 본 적은 있다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빨간 테이프라고 있었거든요. 야한 비디오.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야한 비디오지. 어쨌든 그거라도 보고 싶어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거를 사왔다는 애 걔네 집 가서 딱 틀면 빠바바바바밤 빰빠밤 이러면서 이제 전원일기